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입경제의 윌리입니다. 우리 편집자도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삼성전자 요즘 거침없이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런데 별 관심도 없이 밀려난 줄 알았던 이 회사가 삼성전자만큼 몸값이 올라온 거 알고 계셨나요? 영화 트랜스포머, 아이로봇, 백투더퓨처 자 이런 영화 속 장면들 현실로 만들려면 어떤 회사가 필요할까요? 자동차가 알아서 집 앞까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이건 거의 현실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변신해서 바퀴가 아닌 다리로 성큼성큼 건너고 때로는 넓은 강도 건널 수 있는 비행기가 된다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어요. 네 발로 달리고 사람이 걷어차거나 넘어져도 알아서 일어나고 구글, 소프트뱅크도 투자했던 세계 1위 로봇 회사를 8억 8천만 달러, 무려 1조 원이나 주고 인수하는 현대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성공해야 그랜저 탄다고 놀리고 강남에 10조 원짜리 땅 투자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테슬라 따라잡는 전기차 구상하고 로봇 회사까지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대체 현대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본 혼다에서 만든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 아세요?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에 걷기 시연을 잠시 보인 뒤로 은퇴 선언한 로봇입니다. 고작해야 마케팅 수단에 그쳤던 이 로봇을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뛰고 계단도 오르고 험지의 장애물도 피하도록 현실로 만든 회사가 현대차가 인수하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저는 도사견처럼 보여서 무섭기도 한데 이 로봇 강아지 스팟이라고 불리는 기계는 이미 싱가포르 공원에 풀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순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로봇 게스펀은 한 마리에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한 번에 90분씩 가동하는데 배터리도 교체할 수 있고 입력된 지형, 경로를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계에 팔을 달아서 문도 열고 짐도 옮기고 요즘 배달하는 분들 정말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이런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MIT대학 벤처에서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만들고도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빅독이라고 영화 스타워즈에서 불법한 크고 험지도 오갈 수 있는 군사작전용 기계를 만들었는데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수주에 실패합니다. 빨리 가서 테러 조직 찾고 길도 터줘야 하는데 우웅우웅 소리 나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리면 로봇병사라고 부르긴 아직 이른 거겠죠. 고작해야 산업용 로봇팔 정도 팔 수 있는 건데 이미 기존 회사들도 하던 사업이라서 인공지능 사업을 키우던 구글뿐 아니라 플랫폼을 엮어보려는 손정희 회장조차도 돈 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럼 현대차는 아직 돈도 못 버는 이 회사를 대체 어떤 이유로 인수하는 걸까요? 현대차가 2019년에 선보인 걸어다니는 자동차 아세요? 엘리베이트라고 하는 시범 모델인데 네 발을 달고 구조, 구급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이언맨처럼 신체 능력을 보조해주는 덱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장 작업자들에게 입히면 위를 보고 조립하는 작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다고 해요. 이런 로봇 기술은 장애물을 피해서 알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또 짐 포장하고 옮기고 물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못 믿었고 핀잔만 듣던 이 회사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조직들 다시 만들고 심지어 네 바퀴 없어도 이동이 가능한 기술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런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미국 앱티브와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합작 법인을 세웠고 CES 전시회에서 우버와 함께 도시명 항공기를 선보였죠. 영국 어라이벌의 소형 전기밴 생산회사에도 투자하고 삼성, SK, GS 대기업들과 함께 전기차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가장 앞섰다는 건 아닙니다. 당장 넘어야 할 막강한 우주급 세계관의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은 드론 배송, 죽스를 통한 자율주행 택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도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에 똑같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대차는 이달 초에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뼈대를 공개하고 자동차를 완전히 새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테슬라가 선보인 일명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따라가는 건데 네 바퀴를 지지하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배터리를 깔아서 그 위에 승용차, SUV, 밴 모든 형태의 차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밀어붙이게 될 그린 에너지 정책에 맞춰서 수소 전기차, 수소 트럭, 저장 기술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이런 전략을 따라서 2025년이면 회사가 되는 매출 중에 자동차로 50%, 개인 비행체로 30%, 그리고 20%는 로보틱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시나리오를 낙관한 투자자들 때문에 주식가격 올해만 거의 60%나 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 되겠죠. 한국 소비자들에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던 현대차가 구상했던 대로 5년 뒤에 미국의 혁신기업인 테슬라,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를 넘어서 재평가받는 날이 오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년부터 선보일 새로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들로 인해서 머지않아 우리가 타고 움직이는 생활이 바뀔 것이라는 것만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한입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